다음 달 3일 중국행을 앞두고 검역실에서 내실 생활을 하고 있는 푸바오의 모습입니다. 방역관리를 위해서 이곳에는 지정된 사육사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육사들도 회색 방역복을 입고 눈만 드러낸 채 푸바오를 만났습니다. 푸바오는 사과를 먹으며 덤덤하게 내실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관람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팬들은 밤샘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현장 중계를 보는 시청자들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한 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국제 협약 때문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 협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푸바오의 외할머니 신니얼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2007년 태어난 신니얼은 2016년 숨을 거뒀는데 중국의 한 박물관에 박제돼 전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외형뿐 아니라 근육과 내장, 뼈를 나누어 전시하고 있어 죽어서도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푸바오의 엄마인 아이바오 역시 중국에서 학대를 당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점도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푸바오에게 즐거운 일만 가득하라고. 푸바오의 사육사 송영관 씨는 푸바오와 헤어지는 날까지 계속 소식을 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기억해 푸바오, 너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해피엔딩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